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을랑건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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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몇 가지였나? 14번까지였나? 네. 자, 그럼 열려서 쓰다가 훔쳐볼까요? 뭐 다 끝날 수 있으면 끝내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그 확률 질량함수가, 이건 앞에서도 좀 연습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P의, 자, 오랜만에 하니까 확률 함수라는 거고 확률 변수 X가 small x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small x도 확률 변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확률 질량함수가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은 지금 AX. 자, 일단 누구를 몰라. A를 모르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는 확률 총합 1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확인하기를 여기 스몰 x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라고 한 거란 말이지. 그치,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x 대신에 1, 2, 3, 4, 5를 다 때려 넣어버리면은 우리의 확률의 총합, 그럼 결론적으로 a 더하기 2a 더하기 3a 더하기 4a 더하기 5a가 되는 거잖아. 그럼 a를 묶어버리면 1부터 5까지 할 거니까 1부터 5까지 하고 잘 알고 있다시피 1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는 15a가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게 바로 좀 빨리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일단 A를 먼저 낸 거야. 그는 A는 15분의 1로 결정이 난 거지, 된다. 그지? 그 다음 뭐라고 한 거냐면은, 상수 A값고라고 했으므로 1번 문제는 빨리 마무리가 된 거고. 자, 2번 문제로 가. 확률 분포표가 나온 거야. 자, 한번 쳐다보면은 지금 뭐라고 되는 거냐면 XP 태고. 확률 변수가 지금 1, 2, 그 다음 3, 4, 5가 보이고 끝머리의 확률 총합은 당연히 1인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뭐라고 했냐? 여기가 9분의 1이고 그 다음 비어져 있고 9분의 3이고 그 다음 비어져 있고 9분의 1인 거야. 그럼 어디하고 어디를 몰라? X가 2일 때와 4일 때를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네.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모르는 거니까 일단 잡아. X하고 Y하고 일단 잡아놓을게. 그럼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X 더하기 Y를 구해낼 수 있는 거지. 그치? 일단 알고 있는 세 부분을 더하면은 9분의 5가 된 거니까 남은 합은 9분의 4가 돼야지만 확률 총합 1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일단 9분의 4라고 알아낸 거고. 그 다음 뭐라고 되는 거냐면 X의 평균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3이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건 앞에서도 연습한 거기 때문에.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다 몇 분의로 통분해 버릴까? 9분의로 통분해 버릴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통계, 확률 통계를 한번 쫙 했으니까. 얘들아, 사실은 얘가 평균이야.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확률 변수, 여러분, 정규분포 배웠잖아. 맞죠, 여러분들? 정규분포 곡선은 좌우 대칭의 종모양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가운데 요 라인 기준으로 쫙 좌우 대칭인데, 항상 요 가운데 라인의 x값이 평균인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사실 이게 3이라, 평균이 3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확률값도 가만히 쳐다봤더니 9분의 1, 9분의 1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사실 센스 있게는 이 얘네 둘의 합이 9분의 4인데 사실은 이게 9분의 2, 9분의 2가 돼서 확률의 분포가 좌우 대칭이 되면 딱 가운데 값이 평균 나온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의 센스를 발휘하면은 구색을 안 해도 돼. 근데 일단 모르는 거니까. 자, 평균이 지금 3이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야? 확률 변수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9분의로 통분해 버리면은 얘네들 곱하면은 1이 되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얘네들 곱하면은 x라고 하는 건 9분의 9x로 봐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9분의 9, 그냥 이렇게 할까? 통분하지 말고. 자, 일단 곱한 거 2x 더하기 갖다 곱한 거 4y. 맞죠,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는 바로 평균이 3이라고 하는데서 여러분들이 좀 끝나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9분의로 본다면은 곱해버리면 1인 거고, 곱해버리면 9인 거고, 곱해버리면 5가 된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바로 평균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2x 더하기 4y에 빨리 보면 이거는 9분의 얼마 나왔니? 15 나왔잖아. 그렇잖아. 9분의 15는 3, 3은 9, 3, 5, 15가 됐고.
3이라고 하는 건 3분의 9니까 결국 3분의 5가 넘어가서 빼버리면 몇 분의 4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가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의 좌우변을 일단 2로 약분하면 x 더하기 2y가 3분의 1. 그러니까 이 이론 모르면 이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빨리 계산할까? 여기, 그러니까 이 수식에서 이 수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i식에서 v식을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xx 날라가고 2y에서 y 뺀 거니까 누가 나와? y가 나왔지. 그렇지? 그럼 너는 9분의 얼마야? 6이잖아. 그렇잖아. 9분의 6에서 9분의 4 뺐으니까 9분의 2 나오지.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x가 y가 9분의 2면 당연히 x가 몇 분의 2가 돼야 돼. 9분의 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p의 x equals 4값. 사실은 답이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정답은 그래서 9분의 2가 정답인 거고, 3번으로 갈게요, 3번으로. 자,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고, expectation x가 1일 때 a, b의 값을 구해라. 마찬가지 문제인 거죠. 맞죠, 여러분들? 됐냐, 안 됐냐, 여러분들? 그러면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표를 그려놓고, 자, 2번과 3번은 동의하고, 거꾸로 쓰고. px는 군대 매점 이름인데 군대에서 제대한 지가 언젠데 xp. 자, 그래서 지금 확률 변수가 빵, 1, 2 요래 돼 있고 확률 총합은 지금 얼마야 여러분들? 1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은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a, 6분의 b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얘가 지금 평균이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들? 1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딱 이 확률 변수 3개 값은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x값들인데 니가 평균이라는 얘기는 확률에 대한 분포도 좌우 대칭이 나와야 되는 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풀어버리면 너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6분의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럼 6분의 1, 6분의 1인 거니까 너는 빨리 몇 분의 4가 나와야 돼. 이게 빨리 나와야 돼, 사실은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A, B의 값. 그럼 A는 4고 B는 1인 거니까 바로 갖다 곱해버리면 정답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4가 나와야 된다. 이걸 얼만큼 빨리 읽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4번 문제를 받고 나서 필기할 게 필요한 분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몰라. 확률 질량함수 P의 large X equals small X에 대해서. 자, A배. 맞죠? 그럼 분자 A지, 그치? 분모가 무슨 식이야? 쳐다봐봐. 무리식인 거잖아. 맞죠? 그럼 빨리 무슨화 해야 돼, 그러니까. 유리화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오, 그 팔의 건 뭐야? 너 요즘 문신남에 대한 그게 되게 안 좋아. 스티커. 아, 스티커. 아, 그런 스티커도 있니? 네. 지워지니? 네. 그 팔찌는 뭐야? 이거요? 내 집에. 야, 나 저거 대학교 1학년 때 차고 다니던 건데. 저게 아직도 나오냐? 네. 야. 빨리 쳐다봐. 분모 유리하면 제곱 빼기 제곱인 거니까 분모는 1이 됐고, 그죠, 여러분들? 분 잘 올라오는 게 뭐가 됐어? 루트 누구 더하기? x 더하기 1 빼기 x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또 누구를 몰라 1을 모르는 거지. 그치? 자, 그 옆에 확률변수 x가 1부터 99까지라고 했으니까 쳐다본다. 여기 x 대신에 몇부터 몇까지 빨리 넣어봐야 돼. 1부터 99까지 넣어서 a를 구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모두 다 a가 있는 거니까 a로 묶어버리면 자 대입나를 시작하는 거지. 그치? 1 때려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이 된 거고 2 때려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된 거니까 없어지는 거 보이지?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날라간 거니까 마지막 거 99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100인 거니까 맨 마이너스에 10 마이너스에 루트 99 이렇게 됐어? 없어지는 순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하나 앞에 하나 남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계산하는 맨 A가 된 거야. V가 된 거고. 그치? 그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나왔다는 거지. A는 몇 분의 1이다 여러분들. 9분의 1이다. 이해됐지? 그래서 그 다음 구하라고 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16부터 99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쳐다본다. 16부터 99는 차라리 맨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1 마이너스에 1부터 어디까지를 빼면 되는 거야. 왜 민상아 빡빡 쓰고 있어. 15까지 빼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맨 마이너스에 시작. 1 마이너스에 a는 어차피 9분의 1이었고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그 즉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15 때리는 거 15 때리는 거 얼마야? 4랑 찍은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4 빼기 1에서 곱하기 얼마 나왔다 여러분들? 3 즉 1 빼기 9분의 3 즉 1 빼기 3분의 1이므로 정답은 몇 분의 2가 된다 여러분들?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A는 9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그 확률값을 D라고 한 거니까 3분의 2가 D야. 즉 3배 해버리면 9분의 6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9분의 6과 9분의 1을 더하라고 했던 문제였어요. 정답 몇 분의 7이다? 9분의 7이 된다라고 하는 느낌인 거지. 그치? 이해되었지? 자 여기까지 필요한 거 있는 사람들 봐요. 저거 보자. 아, 선생 풀이와 여러분들 숙제를 비교하시면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체크를 잘 하셔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여기 2번이나 3번은 이렇게 긴 수식이 나오면 안 돼. 센스껏 알겠죠 여러분들. 자 5번 문제 볼게. X가 확률변수 X가 K, 2K, 4K로 돼 있고 5번 문제야. K, 2K, 그 다음 몇 K 여러분들? 4K.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 만약에 평균이 너라고 하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는 확률효과가 좌우대칭 아니야. 이건 왜? 간격이 몇 간격? K 간격. 여기는 몇 간격? 다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때는 아닌 거야. 여기가 7분의 4고 A하고 B니까 확률총합 1이므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A 더하기 B는 일단 몇 분의 3이다? 7분의 3이다. 다음 조건에 따라서 평균이 나오던가 분산이 나오던가 표준편차가 나오던가. 그렇잖아. 근데 얘는 이례적으로 7분의 4와 A, B가 이 순서로 무슨 수열을 이루어?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새끼의 제곱, 제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두 번 곱한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 가, 너 곱하니 너가 돼서 몇 분의 4B다. 맞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 물론 이렇게 돼 있으면은 B 대신에 4분의 7A제곱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통 바꾸려고. 만약에 A가 7분의 2야. 몇 분의 2야? 그럼 B를 몇 분의 1이라고 하면? 7분의 1. 그럼 7분의 4에다가 7분의 1을 곱하면 49분의 4잖아. 근데 A를 7분의 2라고 하면 제곱인 거니까 49분의 4 나오지, 그치? 요런 말을 한번 보려고. 그럼 A를 7분의 2, B를 7분의 1로 결정해도 되지, 그치? 아, 물론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안 보이면. B equal 4분의 7 A제곱을 집어넣어서, 그치?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고 2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돼. 그리고 A는 확률이므로 양수이자 몇보다 작아야 돼. 1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바로 구해냈어? 그때 말하기를 X의 평균? 그럼 X의 평균은 너잖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자 어차피 다 K들이 있을 거니까 싹 다 K로 묶어버리면 시작 맨 앞에 거는 뭐가 되는 거지? 7분의 얼마가 된 거고? 4. 맞아 여러분들? 2 곱하기 2인 거니까 4가 된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4 곱하기 1인 거니까 4가 돼서 계산하시면 7분의 얼마? 12K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 평균이 지금 24라고 했어. 문제 마무리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이건 2가 된 거니까 우리의 K는 일단 얼마가 나왔다? 14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냈겠네. 그럼 K가 14, 마지막 거라는 게 뭐였냐 여러분들? K값 거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봐봐. 한번 살짝 쳐다보고 7분의 1, 2? 그럼 마다로 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한번 가보자. 계속 표만 등장해 지금. 6번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의 몸풀기 문제도 있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XP일 거고 이번엔 확률변수가 등간격으로 돼 있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느냐? 8분의 3 빼기 A라고 했고 그 다음 빵일 때는 8분의 1이라고 했고 1일 때는 8분의 3 더하기 A. 잠깐만, 얘하고 얘를 더하는 과정에서 누가 날아간 거야? A가 날아가 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확률총합 1이 나온 사실로부터 건져내기가 쉽지가 않아. 여기도 8분의 1이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자, 0에서 2까지의 확률합이 얼마다? 8분의 7이다. 맞냐 여러분? 난 쳐다본다? 그럼 0에서 2까지, 여기까지가 8분의 7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8분의 1, 8분의 1인 거니까 너는 8분의 얼마가 됐다는 거야. 5가 됐다는 얘기지, 그치? 어렵지 아니에요. 그러면 A값이 나와. A 얼마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2라고 결정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A가 2라고 결정이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몇 분의 1이 된다는 거야. 8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마지막 하라고 하는 게 X의 프론트도 마찬가지예요. Expectation X. 분모당 8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빼기 1. 0 곱하기 0이었고, 곱하면 5. 그 다음에 곱하면 2. 해서 8분의 7에서 1을 뺀 거니까 8분의 6. 즉, 몇 분의 3이다, 여러분들? 4분의 3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지금까지 몸풀이 문제였고요. 약간의 응용이 들어가네. 7번으로 가요. 자, 이거는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저거 조금 연습할 게 있어. 자, 다시. 표준 편차가 뭐다? 루트 분산이다. 다시 누구 분산이다, 여러분들? 루트 분산이다. 분산은 뭐다? 흩어져 있는 정도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분산의 정의가 뭐였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지, 그치? 계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편차가 뭐였지? 시작! 더너 평균 변수 마이너스 평균. 다시 무슨 변수 마이너스 평균? 기호는 x 빼기 n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평균에서 많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평균 주변에 몰려있지 않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 표준 편차가 커지면 분산도 커지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분산이 커지면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다, 적게 몰려있다. 천천히 물어볼게. 다시. 표준 편차가 커. 무슨 편차가 커? 표준 편차가 커. 그럼 분산도 큰 거잖아. 그럼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큰 거야? 편차가 큰 거잖아. 그러면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는 거야? 적게 몰려있는 거야? 적게 몰려있는 거지.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으면 편차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지, x 빼기 n 값이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얘기해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산도 작은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너무 에울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성적인 대화를 조금 나눠보라. 자, 다시. 표준 편차가 작아. 그럼 누가 작은 거야? 분산이 작은 거잖아.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편차가 작다는 얘기라.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x 빼기 n 값이 작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평균 주변에 많은 애들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봐. 나중에 나오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져 있어. 펑퍼짐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에 많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커? 편차가 크지? 그럼 뭐가 커? 분산이 큰 거지? 그럼 분산이 크면 무슨 편차가 커져야 돼?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고. 어떤 곡선을 봤더니 평균 주변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 그럼 뭐야? 평균 주변에 많다는 얘기는 편차가 작다는 얘기지. 편차가 작으면 뭐가 작다는 거지? 분산이 작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편차도 작다는 얘기지? 표준 편차도 작다는 얘기지. 사실 그렇잖아.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맞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어,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여기 A반과 B반에 일단 평균이 보여. M이라고 표현할게. 평균은 75점. 여기도 75점. 평균은 동일해. 그잖아? 그런데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할게. 봤더니 15, 12야. 표준 편차가 누가 더 작아? B반이 더 작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균 주변에 더 많이 몰려있는 반은 A반이야? B반이야? B반인 거지, 그치? 자, 문제는 뭐라고 돼 있느냐? A의 두 반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오른쪽 표와 같고 A반의 각 학생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다시 뭐가 확률 변수 X야? A반 각 학생의 점수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뭐야? 점수야. A반 애들의 점수야. 쳐다봐. A반 애들의 점수가 X야. 그 다음 뭐라 해야 되냐?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걔를 A 마시 X 더하기 B로 다시 책 봐야 돼? 정의하여 A반 학생들의 점수 X, Y를 변환하고자 하는데. 자, 쳐다봐? 일단 알고 있는 게 뭐야? X에 대해서. Expectation X는 아는 거지. 75점인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Sigma X도 아는 거지. 15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Expectation Y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배 앞으로 나오라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거에 Expectation X, 즉 75A에다가 더하기 B를 한 게 Y의 평균인 거고. 자, Sigma Y,
표준 편차 퍼진 정도 맞죠, 여러분들? 이 뒤쪽에 B만큼 평행 이동량은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여러분들? 자, 잠깐만. 분산 구할 때는 어차피 편차 제곱인 거니까 이 A가 A 제곱으로 나온다 그랬지, 그렇지? 그런데 표준 편차니까 A 제곱이 붙었으면 어차피 누가 되는 거다? A가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는 결론적으로 X의 표준 편차가 15였으므로 A배만 나오면 돼. 내 A가 된다, 여러분들. 15A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마지막쯤이야. 아래서 세 번째 줄, 마지막. 변환된 A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B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같아지네. 이건 변환된 평균이 B반의 평균. 70, 뭐라는 거야? 변환된 표준편차가 B반의 표준편차. 10이라는 거지, 그치? 됐잖아? 그럼 A는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거꾸로 꽂아 넣으면서 B를 구해볼까? 3을 넣어? 분모가 3이야? 그럼 25가 된 거지, 그치? 25 곱하기, 맞지, 그치? 25 곱하기 2하면 얼마지? 50이지, 그치? 50 더하기 B가 75이므로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됐겠네?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맨 A, B를 구해야 돼. 그럼 여기다 3, A, B, 3대하면 3은 날아가는 거잖아? 2 곱하기 25 해서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50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지. 예, 조금만 차분하게 읽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필기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막 그 도자기 잘 만드는 분들, 그분들은 뭐라 그러지? 유형문화재라 그러나? 사람한테 주는 걸 무형문화재라 그래? 유형문화재라 그래? 뭔가요? 무형문화재라 그치? 아, 그치? 학교 학원 쌤이 무형 문화재였어. 무슨 국악 무슨 쪽으로 최철호 선생님인가 그랬는데 학원 쌤 국악부 담임 쌤. 그래서 학교 축제할 때 지금은 그런 전통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학교 축제할 때 이제 외부 학교에서 공개해서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날 금토 이틀 동안 했었거든. 그래서 막 공연하고 그러는데 국악부 애들 공연하는 거 보러 가면 되게 재밌었거든. 막 창하는 애들 막 청사 막 그러면서 창도하고 학교에서 그랬었다고. 8번 문제야. 자 보자 한번.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동전 두 개가 있어. 걔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몇 회 반복해. 그러니까 이거 이미 10번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무슨 시행이야? 독립 시행이지. 늦게 해야지. 동전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와. 잠깐만, 동전 두 개 모두 앞면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4분의 1인 거지, 그치?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선생님 쳐다봐봐. 그럼 이제 확률 문제에서 통계 문제로 넘어왔는데 통계 문제는 독립시행이야. 그럼 당연히 무슨 분포야? 뭘 고민해? 이항 분포지, 그치? 그러니까 쓰라고 했잖아.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라 시행횟수 10번이야?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와? 4분의 1이야. 그럼 뭘 고민해? Expectation X? 평균은 너만 너를 곱하라 그랬지, 그치? 그 몇 분의 10?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이 수치가 2.5거든. 다시 몇 점 몇이다 여러분들? 2.5. 이 말 뜻이 뭔지 알아? 10번 시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2.5번이 동전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온다는 뜻이야. 자, 이해되니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너너 곱한 2분의 5에다가 이게 아닌 나머지 몇 분의 3을 곱해야 돼. 4분의 3, 그럼 8분의 15가 되는 거죠. 4분의 3 곱하면 이해되니 여러분들? 자, 문제는 뭐냐면 분산 V에 4X 플러스 1을 그럼 뻔할 뻔짝이지, 그치? 자, 이거 아까처럼 말로만 했는데 4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지? 제곱으로? 그럼 얼마로 나와야 돼? 16 VX 하나 공리야,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6배 하면은 8V가 나왔으므로 정답은 얼마다? 30이 되는 거지. 가벼웠던 문제야. 자, 넘어가는데 심심한데 거꾸로 풀어볼까? 거의 10번은 지워버려. 9번부터 가서 풀어도 돼. 10번 하지 말아야 돼. 자, 한 개의 두 사이를 마찬가지로 또 N번 던져. 다시 몇 번 던져요, 여러분들? N번 던지라고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온대. 얘들아, 6의 약수 누구 있지? 1, 2, 3, 6, 4개 있지? 그럼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지? 즉 3분의 2야?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또 통계로 넘어오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 그러니까 또 무슨 분포야?
또 2R4가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CAS는 M번, 그 다음에 그 확률은 3분의 2. 이 뒤에 뭘 하고 싶어요? X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Expectation X가 24라고 돼 있어. 그럼 Expectation X라고 하는 건 3분의 2에 너와 너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24라고 했으므로 2부터 약분하면 12가 되는 거니까 3이 넘어가면은 CAS N이 나오는 거지. 그치? 얼마? 36. 그치? 그러면 VX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VX는 뭐야? Expectation X인 24에다가, 맞냐 여러분들? 24에다가 이게 아닌 나머지 곱하기 몇 분의 1을 하면 돼? 3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분산은 8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잠깐만, 분산이 8이면 표준편차는 얼마야? 루트 8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 뒤에 말하기를 바로 처리에 쳐다보면서 몇 배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렇지, 두 배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분산 V의 2X 빼기 사인으로 4VX에 대한 얘기를 논하라고 하는 것 같아. 맞지, 여러분들? 자, 그러면 두 배부터 합니다. 48이고. 네 배 합니다. 32이므로. 네, 어렵지 않았어요? 정답은 얼마다? 80이 정답이란 얘기지, 그렇지? 11번으로 가요. 11번 문제. 확률변수 X야. 다시 모두 쳐다봐야 돼. 무슨 변수 X? 그건 뭐야? 통계 문제라는 거야, 분명하게. 확률 진량수를 쳐다봤더니 걔가 무슨 구조로 되어있냐? 90C 아래다가 시작 몇 분의 1에? 3분의 1이 R번 발생해? 그럼 3분의 2는 90-R번 발생해. 이러고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해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분포가 나오지. 무슨 분포? 이항분포. 따라오고 있는 거 맞지? 그럼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라 시행횟수 몇 번이야? 여기 써 있어, 그치? 90번 시행했을 때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게 몇 분의 1이야? 3분의 1이야. 이미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려가면 되는 거지. 쉬워. 자, 구하라고 하는 게 X의 무슨 편차를 구해라. 그럼 표준편차는 시그마 X 루트 VX가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루트에 너와 너를 곱하면 얼마인 거고. 됐지? 분산 구하면 돼. 30에다 또 곱하기 몇 분의 2를 해야 돼. 3분의 2. 그러면 10 곱하기 20이므로 정답은 몇 루트 5? 2루트가 정답이 됐다는 얘기지. 몇 번? 4번이지. 그치? 여기까지 필하고 있는 건데 필기하시고 12번으로 가. 12번으로 가요. 이거는 예전에 세관학교 그 마지막 30번, 문과 30번 등장했던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주머니 문제야. 선생님,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해드리겠어. 난 주머니 문제만 나오면 마음 편해.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시킨 대로만. 한번 해봐. 뭔 얘기인지 한번 해봐. 주머니 속에 빨간 공이 다섯 개가 있고, 파란 공도 다섯 개가 있어. 그러면 주머니가 있는데 레드도 다섯 개, 블루도 몇 개, 짬뽕 열 개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돼? 그럼 뭐라고 했냐면 이 주머니에서 다섯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다섯 개 꺼내면 다시 끄면 되잖아. 꺼내봐. 예를 들어 레드만 다섯 개? 그치? 레드 4개에 블루 하나? 레드 3개에 블루 2개? 레드 2개에 블루 3개? 레드 하나에 블루 4개? 맞아? 그 다음 블루만 5개? 이게 다야. 그런데 꺼낸 공 중에서 더 많은 색의 공의 개수를 뭐라고 하지? 확률변수 X라고 하지. 쳐다봐. 레드 5개 끄지 말했어. 그럼 블루 몇 개야? 빵개. 그럼 더 많은 공의 개수를 몇 개야? 다섯 개. 레드 4개 끄집어냈어. 불러나지? 더 많은 공의 개수 몇 개야? 4개. 레드 3개야? 쓰면서 갈까? 그럼 확률변수 X가 일단 될 수 있는 거야. 5도 되고 4도 되고. 레드 3개야? 블루 2개야? 그럼 더 많은 공의 개수 몇 개야? 3개. 이게 끝 아니야? 그런데 많은 공이 레드일 수도 있고 오일 수도 있고 블루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빨간 공이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X는 3이다. 방금 전 건 끝냈고 Y를 14, GX 더하기 14라고 할 때 확률변수 Y에 뭘 구해라?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14, expectation X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아, 그럼 뭘 고민해? 확률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모든 경우가 뭐가 되는 거야? 10개 중에 몇 개를 끄집어낼 때. 그치? 레드 5개 중에 3개 끄집어내고 블루 5개 중에 2개 끄집어내던가. 그 상황이 반대가 되던가. 그럼 곱하기 2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돼? 10CO 5432의 분해 19876 520 뒤지세요. 그죠? 428 326 그지? 22는 4도 얼마? 36 곱하기 7만 남았으므로 37 210에다가 67 40이 더하면 이 새끼는 252분 돼요? 분자 OC3이나 OC2가 어때? OC2가 얼마? 5, 4, 10? 10 곱하기 10 100이지 그치? 100 곱하기 2 했으니까 200. 약간 안 할게 일단. 저 뒤에 상황이 있으니까. 그럼 P의 X 이퀄 4는 뭐가 되는 거야? 많은 공의 개수가 4개. 아, 네, 이런 것도 틀려. 틀리지 말지. 마찬가지로 하나 구하지 않고 있지, 그치? 10C 5분의. 불러? 5C 4. 그 다음에? 5C 1. 똑같은 거지, 그치? 252분의. 5, 25 곱하기 2니까 얼마야? 됐지? 그럼 마지막. 아니, 평균을 구하는 확률이 필요한 거잖아. 외쳐볼까? 메시 5분의. 메시 5에다가. 50방. 그런 방법 두 가지, 그치? 레드냐, 파냐. 그럼 너는 252분의. 어차피 1, 2니까 이거 2대고 맞아, 여러분들? 됐어? 그럼 마무리. 그럼 expectation X는 뭐가 되는 거야? 시작. 252분에 너한테 3을 곱해야 되는 거지? 맞냐고. 600에다가 너한텐 4? 200에다가 너한텐 5? 10 해서 252분에 810이 됐겠네? 일단 2로 약분해? 2로 약분하면 얼마야? 126분에 얼마가 됐고? 405. 9로 약분되지, 그치? 9, 1은 9, 9, 436분에.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 9, 4, 360에 9, 5, 40. 이렇게 됐겠네. 그니까 이게 평균이야? 그거 앞에 몇 배 한 다음에. 14배 하면 결국 45에다가 뒤에 14 더했으니까 정답은 아니야. 그렇게 어찌 않았어요. 필기 하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넘어가서 시작합시다. 자, 13번, 14번 문제인데 난이도가 조금 있었지, 그치? 그치? 13번 문제부터 난이도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표현의 방식만 조금 복잡해진 거니까 여러분들 자, 13번 문제부터 이 사람들 변수 X의 확률 진리 함수를 쳐다봤어. 이 문제가 지금 뭔지 쳐다봤더니 이 진리 함수가 저 끝머리부터 확인해봐.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됐죠 여러분들? 쳐다봐요. 쳐다봐. K야. 그 K는 1부터 시작해서 2N까지 2N계의 확률 변수 값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한 거냐면 10분의 1 더하기에 마이너스 1에 K승 곱하기에 스몰 p? 그러니까 지금 누굴 몰라. 스몰 p를 몰라. 이해되지? 그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1 때려놓고 그러면 얘들아 이해가
10분의 1은 총 몇 번 더 해야 돼? 2n 번 더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0분의 1을 2n 번 더 하면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2n 되는 거지. 다시 10분의 1을 2n 번 더 하면 10분의 1 곱하기 2n이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1을 때려넣으면 빼기 p, 2를 때려넣으면 p, 합이 0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2n이라고 하면 짝수야, 분명하게. 그러니까 홀짝 묶어서 빼기 p 더하기 p 빵 다 날아가버리지, 그치? 아니, 2n이 짝수니까 홀짝, 홀짝, 홀짝으로 끝났을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된다는 거죠. 아, n이 나와? 그럼 약분하면 5분의 1인 거니까 n은 일단 5라고 나와. 그러니까 결국 뭐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10까지가 된 거야. 표현의 복잡도만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 아래 확률 분포표가 나왔어. 당연한 얘기겠지? 그치 여러분들? 자, 쳐다봐. 확률변수 x가 1일 때는, 쳐다봐. 확률변수 x가 1, k가 1일 때는 10분의 1에 빼기 p가 되는 거고, 네가 2가 되면 10분의 1에 더하기 p가 되는 거고, 그치? 그걸 지금 쫙 써놓은 거야. 자, 그런데 확률변수 x에 이거는 뭐라고 했지? 평균이야. 다시 무슨 균 여러분들? 평균. 그럼 한다. expectation x는 선화 표를 그려놔. 1일 때는 10분의 1 빼기 p, 2일 때는 10분의 1 더하기 p, 3일 때는 10분의 1 빼기 p, 4일 때는 10분의 1 더하기 p. 1에서 10까지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잘 봐. 일단 앞에 것부터 10분의 1 곱하기 1이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그치? 그럼 10분의 1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10분의 10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10분의 1에 곱하기 1, 1 더하기 2 더하기부터 10까지 가는 거거든. 나머지 걸 볼까? 빼기 p 더하기 2p, 빼기 p 더하기 2p, 짬뽕 p, 그치? 빼기 3p 더하기 4p, 짬뽕 p, 그치? 아,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게 여기 좀 10까지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두 개씩 묶었을 때 계산값이 p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총 몇 세트가 나와야 되는 거지? 다섯 세트. 그러니까 결국 몇 p가 됐다? 이게 다야. 근데 그 평균이 기대값이 4분의 23이네. 시작한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하면 얼마고? 55? 10분의 55? 5를 약분해? 2분의 11 더하기에 5p 한 새끼가 4분의 23이라는 얘기지, 그치? 차분하게 하면 어렵지 아니에요. 5p는 뭔데? 4분의 22잖아? 넘어가서 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의 스몰 p는 몇 분의 1이다? 20분의 1이래. 누구 분의 1의 값을 구해라? p분의 1의 값 구해. 정답 얼마? 20이 정답인 거지, 그치? 됐지? 예, 빨리 풀기 하시고 14번으로 갑시다.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한 번만 증명한다고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 하나만 최대한 안 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놓쳐? 선생님 말을 놓쳐, 여러분들. 그러니까 놓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지역 학생들 공부하는 방법 특징. 적지를 않아. 제가 여러분들께 이건 꼭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쓰시면서 보니까 만드십시오. 아, 그렇게 체크가 돼야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이 돼야, 그러니까 이 틀리는 거야. 자, 문자 한번 읽어봐. 이 사람 중에서 X가 숫자가 희한. 얘들아, 기출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새로운 문제들을 끄집어들고 있는 거야. 자, 뭐라고 돼 있어? 2 한번 보여. 120콤마에 121분의 1. 숫자가 어마무시하잖아. 그렇잖아. 얘들아, 잠깐만. 이런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왔을 때 끝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자, 뭐라 했냐면 함수, 분명히 함수야. 함수 fx equal sigma 뭐라 했지? k는 빵부터 120회. 이게 120회야. 이거야 120회. 그러면 이 말이 뭐야? 확률변수 x는 120회 독립시행에서, 맞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확률을 가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라고 했잖아. 그럼 확률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내가 몇부터 몇까지라고 했지? 1부터야? 아니지. 몇 번부터? 0번부터 120번까지지. 그럼 k는 뭐야? 확률 변수란 얘기야. 빵에서 120까지니까. 그 옆에 말하기를 x-ak의 제곱. 시그마자에서 변수는 k야. 그럼 x는 상수야. 그지? 시그마 입장에서는 그 뒤에 p의 x equal k? 그냥 지금부터 small p에 양보할게. 확률. 이해돼? 그러면 이럴 때 이거의 무슨 값? 최소값? 무슨 값? 그가 1? 이 정체를 밝혀내라는 얘기지. 그럼 다음에 그 밝히는 사건은 양수 a에 대해서 120a를 구하라는 얘기지 않는 거잖아. 써서 쳐다봐. 그럼 얘는 2차 함수 던가? 3차 함수 던가? 4차 함수 던가? 뭘 고민해? 한 다음 0에서 120까지 전개하는 거지? 누구 제곱의 p? 빨리 대답해줘. 누구 제곱의 p? x 제곱의 p? x는 아까 방금 전에 뭐를 상수라고 그랬지? 상수는 무슨 거가 앞으로 나올 수 있어? p? 이거 얼마야? 이거 1이지. 확률총화 시그마 다 찢을게. 그 다음 빼기 2a의 x 나와도 되는 거지. 시그마 k는 0에서 120까지 k 곱하기 p. 이게 뭐야? 확률 변수 곱하기 등등 확률. 그럼 이건 뭔데? 평균 m이라고 해도 되는 거, m이라고 해도 되지 그치? expectation x 플러스 a 제곱도 시그마 앞으로 나와도 되지 그치? 시그마 k는 0에서 120까지 k 제곱 곱하기 p. 그럼 이건 뭔데? 이건 뭐야?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너는 expectation x 제곱이지 그치? expectation x 제곱에서 빼기 expectation x 전체 제곱을 한 게 분산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분산에다가 빼기 넘어오면 플러스 expectation x 전체 제곱 되는 거지. 그럼 너는 1이야. 그럼 가만히 봐. equal x 제곱 봤어라. 몇 차 함수? 2차 함수. 빼기 e a m이라고 할게. 빼기 e a m의 x 인제 플러스 a 제곱배에다가 분산? 분산은 뭐야?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기도 하지 그치?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돼? 시그마 제곱 됐어? 빼 더하기에 뭐가 된 거야? 해봐. m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이건 x에 대한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 그럼 빨리 무슨 제곱식을 바꿔. 이거 이 날려봐. am? 제곱한 게 a제곱, m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x 빼기 am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치? 또 전개. x제곱에 빼기 2배의 am의 x에다가 플러스 a제곱, m제곱, 그치? 그럼 뒤에 남은 게 뭐만 남았어? 이거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지. 꼭지점에 나니까. 그러니까 a제곱에 시그마 제곱이 뭐였어 방금 전에? 분산이었잖아. a제곱에 분산한 새끼가 1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a제곱에 분산은 뭔데? 100 곱하기 121분의 1 곱하기 121분의 120이지. 또 이건 뭔데? 121의 제곱분의 121분의 120 전체의 제곱이지, 그치?
넘어와. 그럼 A 제곱이 뭔데? 시작. 120분의 121의 전체 제곱이지. 맞으면 뭐하고? 양수 A야. 무슨 수 A? 그럼 원래 제곱 제곱 떼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럴 필요 없지. 그럼 A는 누구 분의? 이거지. 누구 구하라고? 정답 얼마가 돼야 돼? 이것도 한동안 자취를 감췄었거든요, 모의고사에서. 두번 세번 두번 세번. 책 가라고, 그걸 쓰라고, 그런 거. 아, 여러분들이 쓰고 집에 가서 하시라고, 그걸.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금요일에 뵙시다. 또는 토요일에 뵙시다. 아, 토요일에 어디 없지?